안녕하세요. 저는 60대 남자입니다. 제가 청소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되었다고 하네요. 얼마 전 방송에서 프롤로 치료에 대해 들었습니다. MRI 촬영으로는 좌측 어깨가 2015년에 수술을 했는데 약하다고 하시고 우측은 파열된 지 1년 정도 되었다고 추정하시네요. 이게 약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? 궁금합니다.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면은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합니다. 즉, 이 회전근개 파열이 일부 겉표면에서만 조금 파열이 됐는지 아니면 완전히 떨어졌는지가 중요하게 되는데요. 그 정도를 대개는 50% 정도로 잡게 됩니다. 50% 정도 이하의 파열, 즉 옷이 좀 닳아진 정도의 힘줄이 닳아진 정도라고 하면은 이는 보존적 치료, 프롤로 치료도 가능하고 충격파, 여러 가지 주사 치료, 보조적인 치료로 가능하게 됩니다. 하지만 그 파열의 정도가 심해서 통증이 심하고 곧 완전 파열로 이어질 것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권장하게 되는데요. 요즘은 대부분 내시경적 치료로 회전근개를 성공적으로 봉합하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치료하시면 됩니다.